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0강 챕터 몇 번이죠? Let's check it out 보겠습니다. 자, have humans 현재 완료로 썼죠. 자, 인간들이 이볼브드 진화해 왔을까? 사실상 용법으로 보면은 계속적 용법이에요. 자, 음식에 대한 preferences 선호도. 자, 번호도가 아니고 선호도죠. 자, both A and B. 자, both humans and rats. 자, 그러면 A 인간들과 복수 그리고 rats 쥐들 둘 다. 자, have evolved도 현재 완료 계속적 용법이에요. 진화해 왔는데, 자, taste 맛에 관한 것이죠. taste preferences 그러면은 맛에 대한 선호도를. 그래서 음식과 연결되니까 우리 답이 테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다음 포 뭐에 대해서 for sweet foods. 그럼 달콤한 음식들에. 자, 컷맛 찍었죠.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니까 바꿨으면 and day로 바꿨으면 돼요. 그래서 day가 말하는 건 당연히 앞에 나오는 복수의 음식들을 말하죠. 자, 이 달콤한 음식들은 그래서 복수동사 복수동사예요. 제공했는데 rich는 여기서는 풍부한 칼로리의 자원을. 자, 칼로리의 자원들을 제공해왔고, 자, 연구가 주어요. study인데 of food preferences the among 하자 헌터 게더로부터 탄자니아까지 묶여주고, 자, study found that 과거로 썼죠. 자, 어떤 연구냐면은 음식 선호도인데, 자, among은 뭐뭐 사이의 뜻이죠. 자, 그다음 하자는 일단 대문자니까 이름이고요. 하자라는 지역의 헌터 게더러는 수렵 채취. 자, 수렵 채취인, 근데 탄자니아 수렵 채취인 그룹에서 뭐 하자 부족이겠네요. 자, 발견했는데, 자, 꿀이 was the most 최상급, 가장 highly 부사예요. 매우 선호되어지는, 그래서 수동태로 썼죠. was preferred예요. was preferred 뜻은 선호되다. 자, 선호되는 천호 아니고 선호되어지는 음식이었어. 자, 그 다음 컷마 찍었으니까 동격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어떤 음식이냐면 아이템 음식인데, 자, 관계대명사 단수 동사요. That has the highest 가장 높은 칼로리의 가치를 가진. 자, 인간의 newborn infants 신생아.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신생아들은 또한, 자, 주어는 복수예요. 또 저 쇼 보여줬어. 강한 선호도를. for 달콤한 liquid는 액체. 액체니까 해서 몸유수겠죠. 자, 또 보스 A&B, 보스 인간들과 또 S and rats 쥐들도. 여기서도 주어 두 개죠. dislike 복수 동사 썼습니다. 자, 싫어했는데, 자, bitter 쓴맛, 그리고 신 음식들을 싫어했어. 자, which tend to에서 which가 말하는 것도 여기서는 바꿨으면 and day로 받아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day가 의미하는 건 당연히 이 쓴맛이나 신맛을 내는 음식들은 또 복수동사 복수동사예요. tend to 경향이 센데 동사 원형이죠. 자, contain 포함. 자, toxin은 독성. 자, 독성을 독성을 포함하면 안 되고 포함하는 경향이 센데 독성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 they also adaptively adjust. 자, they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humans와 rats로 봐줘야 돼요. 자, 인간들과 쥐들은 또한 adaptively 뭐 선택적으로 adjust 적응했다. 그래서 선택적 적응. 적을 두 번 쓰니까 얘가 이해를 못하네요. 우리 필기하는 고양이 루이 씨가 힘써주고 있습니다. 자, 선택적으로 적응했는데 그들의 음식 먹는 습관을. 자, in response to는 응답으로서죠. 그래서 응답으로서. 자, deficiency 부족. 자, 부족의 응답으로서. 루이 씨가 또 삽질하고 있네요. 부족. 자, in water 물과 칼로리와 소금에. 자, experiment 실험가. 실험자들은 자, 쇼 보여줬는데 또 복수동사 대체 접속사고요. 자, 지들이 디스플레이 했다고. 디스플레이 보여주다.
전시하다 보여줬는데, 자, immediate 즉각적인 아 이거 과연 안 들어가네요. 자, 즉각적인 그래서 liking이 들어간 이유는 자, for salt 자, 소금에 대한 선호도를 가졌어요. 좋아하는 것을. 자, first time 첫 번째 시간에 they experience salt deficiency 점은 쥐들이 경험했을 때 뭐를 소금의 부족을 경험했을 때 부족이 또 잘 안 들어가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deficiency 여기 defect 똑같죠. 그러니까 무언가 음식이 부족할 때 뭐가 나타난다? 선호도가 나타난다에 여기 liking이 됩니다. 자, 그다음 밑으로 한 걸음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자, day는 여기서 쥐들은 자, likewise는 마찬가지로 뜻이요. 마찬가지로 오 됐다. 자, 그들은 증가시키는데 intake는 섭취. 자, 그래서 in 들어가다는 뜻이죠. 그래서 섭취라는 뜻이 됩니다. 자, 뭐를 섭취하냐면 of sweet and water 하면 달콤한 음식들과 물을. 자, when 그들의 에너지에 와 그리고 fluids. fluids는 여기서도 아까도 나왔듯이 액체. 자, 액체가 자, deflated 아까 똑같은 뜻이에요. deficiency나 deflated 에서는 고갈되다. 그래서 우리 deflation이라는 표현을 쓰죠. 경기 침체기 때. 자, this appears to be specific evolved mechanism. 자, this가 말한 것은 여기서 뭐냐면 음식 섭취 예시들. 자, 음식 섭취의 예시들은 appears to be 그래서 appear 뒤에 동사 원형 썼죠. 자, 그 다음 specific evolved. 자, 보이는데 be evolved 수동으로 썼어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진화되어진 장치. 자, 구체적으로 진화되어졌는데 되어진 장치죠. 자, 메커니즘인데 자, 디자인드는 해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앞에 나오는 메커니즘을 설명해서 한번 주어를 더 넣어주면 쉽습니다. 자, 이렇게 진화된 메커니즘은 디자인하다 아니고 되었는데 자, to deal with에서 to deal with는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이죠. 자, 이 메커니즘이 디자인되어서 왜 다루기 위하여 자, 다루다 자, adaptive는 적응 자, 적응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of 음식의 선택에 자, 그리고 coordinate coordinate는 여기서는 조화 그래서 혼란이 아니고 조화를 해야 되겠죠. 뭐를? 자, consumption 패턴을 소비 패턴 소비 패턴이란 말은 여기서 음식 소비의 패턴을 말하고 있어요. 저 위드 뭐와 함께? 물리적인 요구와 함께. 그래서 여기서도 뭐 물리적 패턴이라든가 이런 단어는 좀 중요한 단어죠. 여기서는 컨섬션 패턴과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아이들도 태어나자마자 신맛을 먹자마자 하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진화적 관점에서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비키 씨가 오늘 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과 쥐는 물리적 영양소 요구치에 따라 음식 선호도를 진화시켜왔다.